안녕하세요. 의사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에도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서울청 정신건강의학과의 정동청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청 정신건강의학과 정동청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우울하다 말 네. 많이 듣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졌는데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말하는 이 우울은 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네. 다 느끼는 그런 네, 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거하고 네.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재미있는 일이 없다거나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서 뭐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네. 아니면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네. 많이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고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네. 그때 우울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야, 우리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증상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네. 그 2주가 정도 되면 네. 좀 우울증을 한 아닐까? 혹시 네. 그런 의심 좀 해보면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우울증도 아까 저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네.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 우울증도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은 잘 알아듣기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우울증 스펙트럼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스펙트럼이라면은 네네. 이제 가벼운 우울 증상 네. 네. 그다음에 그 우울증 중에서도 네. 경도의 우울증, 중등도의 우울증, 중증의 우울증. 아, 우울증도 네. 이렇게 다양합니까? 아, 그렇죠. 증상에 따라서, 네, 심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우울증을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가 되겠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우울증을 알려준 초기 신호, 네. 스펙트럼 중에 아주 초기, 네. 네. 이 신호를 알면 참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 네, 특히 좀 무기력해진다, 의욕이 떨어진다, 그리고 네.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예전처럼 일을 하기 힘들거나 네, 뭐 네.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네, 네. 수면, 네, 네. 식욕, 체중의 변화. 네, 어떤 분들은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시고요. 네네. 아니면 공황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신체적인 증상도 동반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체중 변화라는 게 살이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살이 찌는 건가요? 양쪽으로 다 양쪽 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양쪽 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요즘 우울하다고 말하는 이들 중에서 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혼자 극복할 수 있어. 네. 라고 스스로 진단해 버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여야지 진료를 받기 적절한 상태인지 네. 좀 보다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죠. 네, 네. 네. 오히려 이제 치료 기간이 더 짧아지고 네, 금방 네.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정신과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네.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된다. 내지는 성격적으로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때 네.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의지가 약한 사람보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네네.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아예 안 해.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히려 적게 받게 되고요. 네.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걸 내가 극복해야 되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극복하는 거야. 너가 약해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이 누적이 되고 네네.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쌓이면 그때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초기에 치료하면 빨리 치료하고 빨리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치료를 하지 않고 내가 의지로 극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억지로 병을 키우게 되면 네네.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원래 내가 살고 있던 삶의 궤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네네. 그런 시기가 되면 치료도 더 어려워지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네, 초기에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감이 이제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지속이 되면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이 우선 되어야 되고 네.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병행하게 됩니다. 네.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고요. 네. 그런데 똑같은 약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약을 선택하는,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보통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쓰는 약들이 어떤 건지 좀 한번 굉장히 많은 약들인데 일부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다 우울증 약인가요? 이거보다 훨씬 종류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네. 우울증 약마다 특성이 다르고 똑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 썼을 때 나랑 잘 맞는 약을 쓰게 되면 이제 운이 좋고 치료가 좀 더 빨리 진행되게 되고요. 근데 처음에 그런 약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약을 찾는 과정이 자, 그러면 이 약 말고도 또 시도하는 또 치료법이 있습니까? 네, 그 약물 치료 말고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에는 뭐 운동, 취미 생활, 뭐 음악 요법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일주기하고 좀 연관이 된 경우에는 광치료 같은 것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약물 치료로 증상이 충분히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ECT라고 전기 경련 치료 치료 효과 면에서는 약물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노인들께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 특히 이제 ECT 전기 경련 치료를 많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효과에 비해서 전기 경련 치료를 좀 잘 안 하는 아, 그게 좀 아쉽긴 하지. 받고 싶어도 이제 병원에 하는 병원이 많이 없다. 하는 병원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입원할 필요 없이 아침에 가서 치료받고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세팅이 좀 부족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이 다양한 약들을 복용을 하고 하더라도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약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이 중증으로 더더욱 발전되면 이 많은 스펙트럼의 우울증 환자 중에 중증에 가까운 스펙트럼의 환자 우울증 환자들은 치료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치료는 어떻게 좀 하셔야 될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 경련 치료가 중증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효과가 있는데 여건상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셨었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새로 좀 그 개발된 그런 그 우울증 약이 있습니다. 또 약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 약하고는 좀 다르게 코로 흡입하는 스프레이 형태로 개발이 됐고요. 먹는 약이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케타민이라고 마취약으로 쓰이던 성분인데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케타민을 사용했을 때 우울증이 좋아지더라. 그런 현상을 보고 이거를 이제 스프레이 형태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을 한 거죠. 이렇게 생긴 약이고 이 코에다가 이렇게 뿌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흡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스프레이가 스프레이형 약이 아주 새로운 약은 아니고 이 방식은 그 전에 다른 질환에서도 많이 나온 그런 형식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번 사용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녹색 점이 하나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요. 아, 네. 네네. 그러면은 남 그 반대쪽 비강에 네. 똑같이 이렇게 45도 각도라고 이렇게 흡입을 하시고 네네. 네. 그다음에 45도 각도를 유지하셔야지 흡수가 더 잘 된다고 그렇게 아, 얘기를 하고요. 이건 중증 스펙 네, 중증에서 많이 그러니까 FDA에서 허가된 사항이 그러니까 약물치료 두 가지 이상에 반응하지 않은 중증 우울증 네. 그리고 자살 사고가 심한 우울증 환자분들 아. 네네 그렇게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됐습니다. 뭐 장점으로 되게 네. 사용할 편한 게 장점인가요? 뭐 또 그렇죠 이게 네네. 이제 비강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흡수가 더 빨리 되고 아 우리 네. 보통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네.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네. 한 몇 주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교과서들은 2, 3주 뭐 몇 주 기다려 봐야지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네. 판단이 된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이 환자분들한테는 고통스럽거든요. 네네. 이 스프라바토라는 스프레이 형태의 우울증 약은 네네. 기존 우울증 약에 비해서 효과도 더 우수한 걸로 나오고 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난 시간도 네, 더 빨리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주의할 건 없습니까? 일시적으로 혈압을 네,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뇌동맥류라든지 뭐 네네.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혈압이 높으시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마취약의 과민성 그런 병력이 있었던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사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해리 증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해리요? 네, 그게 약간 좀 어지러지라고 아, 어지러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술 많이 취한 것처럼 뭐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네. 대부분 90분 이내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치료실에서 그 다른 문제가 없으신지 충분히 관찰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네. 다 좋아지시면 그때 이제 귀가를 하셔야 되는 거. 자 이렇게 효과가 좋은 반면에 또 이런 또 조심해야 될 건 반드시 또 챙겨서 네, 네. 해 나가야 되는 거군요. 치료의 시작뿐만 아니라 네. 유지 및 종료 여부도 항상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 약은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이 약이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네네. 주 2회. 주 2회 그렇게 이제 4주 동안 유지하고 네. 그 다음에는 주 1회 네. 4주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 네. 와, 그 정신과에 자주 와야 되겠네. 자주 오시는 대신 네. 이번 치료를 안 하셔도 되니까 원래 이제 중증 우울증 뭐 자살 생각이 심하시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원 시키는 거예요. 네, 입원을 하셔서 치료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근데 네. 이 새 치료법은 그런 그렇죠. 네. 입원을 하지 않고 뭐 학교 계속 다니고 네. 회사 계속 다니고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그 중증 그 우울증 환자의 경우 그런 네. 선택의 치료가 굉장히 네. 줄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치료법 나오면서 환자들이 네. 좀 좋은 혜택을 받게 된 되게 좀 혼자 네. 써 보니까 좀 반응을 좀 많이 좀 볼 거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개인적인 네. 네.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이게 스프라바토의 직접적인 효과인지 아니면은 우울증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인지 아직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프라바토를 사용하고 나서 스스로 처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변화가 생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스프라바토가 가지는 좀 독특한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아무튼 이게 비보험이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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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치료 효과 많이 보시고 네.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스트레스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아,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은 환자분들도 네. 네. 비용 측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네. 네. 치료를 조금 일찍 끝내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좀 비용을 좀 저렴하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정부 또 제약사 네. 이런 데서 많이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울증 환자 같은 경우 치료제가 아무리 네. 좋아도 결국은 네.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 치료제 네. 새로 나온 치료제도 네. 재발이 어떻게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새로 나온 치료제가 뭐 재발률을 낮춘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우울증 약을 드시던 분들도 이제 치료를 너무 일찍 중단하시면 그만큼 재발을 더 자주 하게 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약이든 새로 나온 치료제든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상의를 해서 치료 기간을 네, 충분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변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는 네. 또 지나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완벽주의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거리를 스스로 찾아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이런 생각의 변화 생각하는 습관의 변화 이런 게 동반이 돼야지 그래야지 충분한 기간 치료를 유지하시고 다 좋아지셔서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재발하는 걸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원장님과 같이 그 우울증의 스펙트럼, 다양한 우울증이 있다. 초기, 중기, 중증까지 우리 치료법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아주 와닿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구독과 네. 또 좋아요. 네.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